네, 안녕하세요. 백승욱입니다. 네, 이 자리에 서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루닌세 공동창업자 백승욱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루닌세 얘기보다는 저의 원래 백그라운드를 살려서 좀 딥러닝 전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원래 백그라운드는 카이스트 전자공학과에서 모바일 GPU 설계를 연구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걸 이제 하면서 동시에 아마추어 래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7장에 달하는 내용을 이제 빠르게 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를 만큼 지금 상황이 아주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 루닛은 이제 1차 슈퍼사이클 잘 타서 여기까지 좀 상장까지 잘 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은 그거보다 한 뭐 10배, 100배 임팩트를 가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슈퍼사이클은 이제 어느 하나의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장 큰 원천은 이제 디맨드가 아주 커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디맨드가 굉장히 커지게 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우리 랭귀지라는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배웅 부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제너레이티브 AI가 실제로 이제 유틸리티가 생겼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AI라는 게 어마어마한 범용성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저희 10년, 2010년대에 AI를 했던 사람이 했던 것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웨이브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슈퍼사이클을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제 백그라운드가 좀 좋다 보니까. 일단 모델 아키텍처의 혁신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모델 아키텍처가 어느 정도 이제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가속화하는 어떤 컴퓨터 인프라 쪽에 이제 혁신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비용이 내려가고 접근성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걸 활용한 앱 생태계가 이제 펼쳐지면서 사회로 이제 이 AI의 밸류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뭔가 좀 아쉬운데 이게 좀 부족한데 하면 이제 누군가 또 그걸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 아키텍처를 만들면서 또 새로운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는 이런 그림으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이클에 맞춰서 제가 한번 역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델 아키텍처 얘기인데요. 1차 딥러닝 슈퍼사이클은 저는 2012년에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유명하신 세 분의 사진이 있고 제 일리아라는 분은 제가 따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사실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분의 행보를 잘 관찰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어떤 인간 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계속 등장합니다. 일리아스 스케버라는 분과 제프리 힌턴 이분이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넷이라고 하는 딥러닝의 아주 최초의 그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이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됐고 5년 만에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 뭐 루닛도 감사하게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1차 아주 작은 슈퍼사이클을 잘 타서 이제 감사하게도 한 10년 정도의 노력 끝에 코스닥 마켓에 올라갈 수가 있었고요. 1세대 딥러닝 AI 산업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배웅 부사장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되게 내로우한 AI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스페시픽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준비를 하는데 그대로 쓸 수가 없고 레이블링을 많이 해줘야 됐어요. 그래서 레이블링만 도와주는 스타트업도 막 생기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AI 아키텍처, 모델 아키텍처가 우월하다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컴퓨터 입장에서도 최대한 범용적인 컴퓨팅을 지원하는 General Purpose Parallel Computation을 지원하는 엔비디아 GPU가 거의 유일한 솔루션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풋프린트, 그러니까 AI를 돌리는데 필요한 메모리의 양이 지금에 비해서는 뭐 적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AI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데 들어가는 코스트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모두가 자기만의 AI를 열심히 트레이닝하는 이제 시장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라기보다는 이제 뭔가 분류하는 AI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2015년에 이제 수상한 또 다음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 두 사람 지금은 사이가 매우 안 좋지만 이 당시에는 같이 이제 힘을 모아서 좀 착한 AI를 만들어보자 하면서 이제 1빌리언 넌프로핏을 약속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후에 이제 구글에서 트랜스포머라는 아주 전설적인 논문이 이제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구글이 먼저 제안을 했지만 사실 재미있는 오픈 AI를 보고 있는 재미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있었고 그 후에 이제 1년마다 오픈 AI에서 GPT 1, 2, 3, 4 뭐 이렇게 쭉 이제 그 GPT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거의 가능성들을 확인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까 일리아, 이 아저씨 다시 나오죠. 네, 이분이 오픈 AI로 갔습니다. 오픈 AI 파운딩 멤버고요. 뭐 이분이 이제 트윗을 의미심장한 트윗을 날리는데 이 뉴럴 네트워크가 의식이 있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트윗에 올립니다. 이게 이제 챗GPT 릴리즈 직전이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미리 이걸 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이제 뭔가 대화도 가능하고 뭐 어마어마한 범용성을 보이는 챗GPT가 나오면서 5일 만에 밀리언 유저를 달성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디맨드가 이제 검증이 된 거죠. 말도 안 되는 역사에서 우리가 역사상 본 적이 없는 디맨드가 이제 보장이 된 거니까 새로운 슈퍼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기본 조건이 충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쓰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좀 불편하게 나오죠. 아, 얘가 뭐 갑자기 헛소리를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문제는 사실 좀 지엽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해결해 낼 것 같습니다. 이 인류는. 그래서 뭐 페이스북 이제 메타에서 이제 레그라는 거를 제시를 하면서 또 모든 인더스트리가 또 빨리 이걸 받아들이고 있고요. 뭐 이미지 제너레이션, 이미지 해설, 이건 제 딸 숙제인데 이제 찍어서 GPT-4 터보입니다. 사실 5까지 가지도 않고 터보 때부터 이 문제 풀었어요. 네,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고요. 뭐 소라, 뭐 오만 것들이 다 지금 생성형 AI, LLM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게 지난 10년간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 여기 나온 그 로고들을 보시면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속화됐다 되고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 돈을 벌고 있느냐? 예, 이 아저씨가 돈을 벌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아직도 끝을 모르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컴퓨터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충분히 디맨드가 있다는 건 확인이 됐고 알고리즘도 나왔으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프로세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화두가 이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넘어가면 디맨드가 어마어마한데 이제 그걸 이제 아직 최적의 하드웨어로 돌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GPU 수요 대비 공급이 아주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두 분이 계속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GPU 없다고 징징대기 시작합니다. 네, 일론 머스크는 뭐 드럭보다 GPU가 구하기 어렵다. 무슨 드럭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뭐 이제 GPU 서버 수요를 보면 지금 빅테크들이 거의 다 이거를 수요를 끌어당기고 있고 지금 아더스가 25% 정도 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빅테크들이 지금 GPU를 사들이고 있고요. 트레이닝은 이제 어느 정도 파운데이션 모델의 빅 플레이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쓸만한 녀석으로 다들 수렴이 된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서빙하는 쪽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그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이제 그린 인퍼런스 쪽, 그러니까 추론 쪽에 필요한 수요라고는 하는데 이제 이게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이제 갈수록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요.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약간 가상으로 이제 트렌드를 표현해 본 건데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인퍼런스의 어떤 마켓이 트레이닝 마켓보다 더 커지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모두들 그 시장을 잡으려고 이제 원래 칩을 하던 플레이는 당연하고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인퍼런스 시장을 먹으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중에서는 이제 자랑스러운 한국의 또 AI 칩 스타트업들도 많이 포진해 있어서 저는 이제 큰 응원을 보내고 있고요. 이런 혁신을 통해서 경쟁이 이렇게 심해지니까 당연히 혁신이 일어나고 그 혁신은 결국엔 트레이닝 인퍼런스 비용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단 GPT-3 하나를 트레이닝하는데 걸리는 비용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인퍼런스 역시도 지금 빌리언 인퍼런스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네, 2022년에서 2030년 프로스펙트를 봤을 때 굉장히 빠르게 이게 로그 스케일인 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빨리 지금 하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이제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더 많은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제 이 생성형 AI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앱 생태계가 또 새롭게 발달을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즌 2의 AI 세상이 열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즌 1에서의 태스크 스페시픽한 어떤 모델이 이제는 누군가가 빅테크가 만들어 놓은 큰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을 어떻게 잘 튜닝해서 쓰느냐. 이런 식으로 좀 업계의 판도가 바뀌어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어노테이션 헤비하게 트레이닝 데이터를 모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그냥 인터넷만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냥 거의 셀프 스포츠 비전에 가깝게 스스로 그냥 그 데이터만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지금 어떤 생성형 AI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가지고 이제 퓨샷, 제로샷 러닝이라고 해서 아주 약간의 뭐 데이터만 넣어주든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통해서 이 모델이 그동안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태스크를 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하는 식으로 완전 판도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하나의 그 뚜렷한 그 위닝 모델 아키텍처가 없었기 때문에 좀 제너럴 퍼포즈 하드웨어가 득세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아주 트랜스포머라고 얘기하는 아주 좋은
빌딩 블록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가속해도 시장성이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포커스드 하드웨어가 당분간은 어느 정도 마켓 밸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AI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은 주로 이제 빅테크 위주로 판도가 짜이게 될 것 같고, 이거의 범용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요. 사실 언어, 영상, 소리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끝까지 좀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해보면 이제 샘 알트먼 같은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1인 유니콘이 나올 수 있다. 예, 그 실제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디지스에 맞춘 $1 billion 그러니까 원 퍼슨 유니콘은 아닌데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고 AI로 엄청난 로우코스트로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렇게 원 퍼슨 빌리언 달러 컴퍼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걸 막 배팅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뭐 몇 가지 뭐 기회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예를 들면 아까 뭐 배웅 부사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잘 되고 있는 AI들은 뭐냐면요,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한 건 잘 돼요. 예, 지금 GPT의 시작도 커먼 크롤이라고 하는 인터넷에서 통째로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이 된 거고, 뭐 구글이든 오픈 AI든 계속 지금 지속 발전시키고 있는데 쓰이는 데이터들도 다 인터넷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없는 데이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헬스케어 데이터 인터넷에 없습니다. 다 꽁꽁 병원 안에 쌓여져 있거나 제약사의 이제 내부 서버에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AI 인더스트리가 있다면 거기는 뭐 어떤 특정 새로운 플레이어의 기회가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굉장히 또 많은 회사들이 이미 지금 나오고 있고요. 뭐 히포크라틱 AI 뭐 이런 회사도 있고, 아니면 하퍼라고 해서 의료 영상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겠다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 아예 드럭 디스커버리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겠다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눈이 또 이제 트렌드에 이제 뒤처지지 않게 어떤 온콜로지 데이터 플랫폼을 이제 10년에 걸쳐서 만들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도 저희가 어떤 분류 모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챗GPT랑 대화하듯이 어떤 리포트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좀 지속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의 기회는 Figure 1 비디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모델이라는 게 결국엔 사이버 스페이스에 있는 건데 우리는 결국엔 피지컬 스페이스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터페이싱 영역에 있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영역에 있는 부분은 여전히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폰 공개됐을 때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저는 이 UX의 진심인 애플의 저력을 다시 한번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애플이 절대 LLM을 세계 최고로 잘 만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UX를 잘하면 그렇게 잘 멋진 밸류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회로 전반으로 또 이제 AI의 영향이 넓혀져 갈수록 이제는 우리가 이 AI로 인한 사회적인 영향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시기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 가시면 이미 자율주행 택시를 타실 수가 있는데 뭐 이미 사고 사망 사고들도 좀 나왔고 그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이렇게 반달리즘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파는 점점 AI가 확장이 될수록 계속 사고들은 나게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그럼 여기서 뭐 사회적 사업적인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규제가 또 따라오게 되죠. 뭐 규제는 항상 밸류도 크지만 리스크도 큰 녀석들을 보통 규제를 하죠. 그래서 뭐 헬스케어도 당연히 규제 산업이고, 근데 이제 AI도 저는 임팩트가 어마어마하게 커졌기 때문에 리스크 베이스드 규제 스킴을 따라서 규제 프레임워크가 좀 잡혀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규제 섹터를 보시면 또 규제 섹터에 또 밀리언 달러 컴퍼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보면 AI에서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또 규제 비즈니스의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도 사실 아직 뭐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 트랜스포머 사이즈가 2년에 410배가 증가하고 있는데 메모리 사이즈는 지금 2년에 2배밖에 안 늘었어요. 그리고 이게 계산을 하려면 이제 계산만 빨리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빨리빨리 이제 피드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계산기의 능력은 20년 동안 6만 배가 늘었는데 DRAM에서 메모리에서 이제 그 GPU로 넘어가는 그 데이터의 속도는 100배밖에 안 늘었고요. 그리고 인터커넥트라고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모듈들을 이어주는 그 통신 인터커넥트의 속도는 30배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GPU가 빨리빨리 계산을 한다고 그래도 사실 진짜 바틀넥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몇 년 전에 뭐 멜라녹스라는 회사도 거액을 주고 인수를 하고 이제 이런 플레이를 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해결하려고 뭐 SRAM을 막 칩에
박는다든지 아니면 프로세싱 인 메모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하지만 아직 제대로 이게 문제가 풀렸다라고 검증된 바는 없어서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에 대한 임팩트, 에너지에 대한 임팩트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오픈 AI 하나 쿼리당 CO2 1g, 구글 서치 하나에 5배의 CO2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오픈 AI나 이제 생성형 AI 사용이 올라갈수록 좀 현재 기후 변화 이슈와 맞물려서 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건 또 다른 통계인데 엔비디아 H100 GPU 전체가 쓰는 지금 전력량이 과테말라나 뭐 코스타리카 나라 전체가 쓰는 전력량보다 많습니다. 예. 이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제 보시면 이걸 파워 플랜트를 뭐 만들어서 해결하겠다는 데도 있지만 실제로 사실 아직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은 0.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전력 사용량이.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빠르게 올라갈지에 따라서 이게 정말 단기간 안에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에 따라서도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요약은 예,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이고요. 생각해 볼 수 있는 큰 기회는 이제 UX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 그리고 이제 스몰 LLM 쪽에도 저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진영이 있지만 또 오픈소스 진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월, 인터커넥트 월은 여전히 네, 굉장히 풀어야 될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너지도 역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변화, 그리고 리스크 요소에 대한 규제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큰 임팩트는 또 새로운 모델 아키텍처를 누군가 연구를 하고 있을 거고 그걸 잡는 사람이 또 다음 10년에 또 큰 그 드라이버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